예. 오늘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예. 오늘은 분수 읽기인데요. 분수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보죠. 일단은요. 분자와 분모로 나누죠. 분수는 분자와 분모. 그래서 위에 있는 게 이제 분자고 아래에 있는 게 분모. 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으면요. 요 위에 있는 게요 부분이 분자. 그다음에 밑에 있는 부분이 이제 분모. 분모인데 여기서 분자는 기수로 분모는 서수로 분자는 기수, 분모는 서수로 표현을 한다. 하는 그러니까 게 기수가 뭔지, 서수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럼 분, 기수는 뭐냐?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이게 기수고요. 기수 이게 숫자를 셀때 기수 1, 2, 3, 4, 5, 6, 7, 이게 기수고요. 기수 숫자를 셀때 기수 1, 2, 3, 4, 5, 6, 7, 8, 9, 10. 1, 2, 3, 6, 몇 번째, 몇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두 번째, 세컨드, 세 번째, third, 네 번째, fourth, fifth. 그래서 네 번째 이후로는 th만 붙이면 th만 끝에다가 붙이면 됩니다. 몇 번째라고 되죠? 없습니다. 분자가 이 이상이 복수일 때는 무소에뭐 복수형을 붙이는데 예를 들어서요. 3분의 2가 있다고 해 봅시다 3분의 2 분자부터 씁니다 앞에 있는게 앞에 이제 분자부터 쓰는데 분자는 기수 니까 투가 되겠죠 투투한 다음에 서수 어, 분모는 분모는 서수로 쓰니까 분모는 서수로 쓰니까 3rd 가 되는거 3rd third. 3rd 가 되는데 분자가 분자가 둘 이상일 때는 분자가 둘 이상일 때는 뭐다 여기에 3rd에 s를 붙인다. 2에다 s를 붙이는 게 아니고요. 3rd 분모에다가 s를 붙입니다. 다른 걸 한번 해 볼까요? 어, 요거는 이제 약, 약분이 되니까 약분 안 되는 걸로다가 이렇게 해 봅시다. 어, 이렇게 됐네. 어, 그럼 이건 뭐 뭐가 될까요? 분자는 3이니까 기수로 쓰니까 분자 3 3그 다음에 분모는 서수니까 4 4 u r Four. four에다 th 붙이면 fourth 3 h fourth인데 여기 분자가 2 e 이상이니까 복수 2 e 이상이니까 s를 붙인다 three f o u t h s three fourths 읽을 때는 t h fourths라고 하면 됩니다 t h r e fourths t h r e fourths 그러면 일단은 여기 예문을 볼게요. 페이지는 36페이지죠. 예문을 보면 원 n 프라고 되어 있어요. 원 n 프가 절반이에요. h a 가 절반. 그러니까 절반이니까 원 n 프니까 절반이 하나 있으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죠. 2분의 1. a half가 돼도, 돼도 되고 원 n 프라고 하거나 원 n 프라고 하거나 a half라고 하거나 그렇게 하면 되고요. a sixth, 1 그랬는데 어, sixth는, sixth, s i x 인데 어는 1이고, s i x 는 분모에, 서수는 분모니까 6. 6분의 1이 되는 거죠, 6분의 1. 그 다음에, two, s e t h 2는 기수, 분자 기수, t 분자고요 7에 th 붙였으니까 이건 서수니까 분모인데, 분모인데, 분자가 2 이상이기 때문에, t 라고 했으니까, 2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s 를 붙여 줬죠 세븐스 라고 2 세븐스 라고 합니다 7분의 2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 대분수는요 대분수 2와 4분의 3 2와 4분의 3 4분의 2 2와 4분의 3 그러면 2& 2와니까 한글 그대로 한글 그대로 2와니까 2& 3 t h r fourths니까요. 기수가 3이고 서수가 4 o u t h 서수 분모는 이제 서수니까 이제 4분의3이 되잖아요. 4분의3인데 어, 분자가 3 2 이상이기 때문에 4 t h 에 s를 붙였습니다. 4 t h 에 s를 이렇게 붙였죠. 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수는 이렇게 하면. 어, 다 웬만한 거는 이제 다 읽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요. 연도와 날짜 읽인데요. 연도는 연도는 두 자리씩 끊어서 여기 나왔듯이 두 자리씩 끊습니다. 두 자리씩 딱 끊어가지고 앞에 있는 거두 자리 읽고 뒤에 있는 거두 자리 읽는데 만약에 여기 1900년대 할때 1900년 할 때는요. 앞에는 이제 19라고 나왔는데 뒤에는 00이잖아요. 0000 to zeros 이렇게 안 하죠. 어, 이거는 100이잖아요. 100단이잖아요. 100단이. 19에다 100을 곱한 거니까. 19에다 100을 곱한 거니까 19에다가 19 100. 100은 100이니까 19에다가 100을 곱하면 1900. 1900이라고 읽습니다 1900. 1900이라고 읽고요. 그다음에 1906년은 1906년은 쫙 갈라 가지고 19하고 196라고는 뭐 하긴 하겠지만 그렇게는 잘안 하고요. 19 이게 0이 영어의 5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0이 0이 5하고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1906라고 하죠. 007을 007을 뭐라 그래요? 007. 007을 007이라고도 하지만 007이라고 하잖아요. 007. 007. 007. 007. 마찬가지로 1906라고 많이 합니다. 1906. 1906. 처음에 제일 쉬운 건 이제 1979. 1979. 1979. 요런 식으로 연도를 읽고요. 2005년도는 어떻게 읽을까요? 2005년도는 2000에다가 5를 더한 거니까 2000에다가 5를 더한 거니까 2000 2000, 2000 그다음에 5라고 하면 되겠죠? 2005. 2005.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까요? 1976은요. 1976. 예, 제가 76년생인데 빠른 76이라서 제 친구들은 다 75년생입니다. 빠른 76이라 친구들은 다 75예요. 75. 예, 친구들은 나이로 따지면 저보다 한 살. 예, 고등학교는 같이 졸업했는데 지금 아마 48이 됐나? 벌써 그렇죠? 내일 모레가 50이네. 아 참. 1976. 자, 1976. 1976. 1976.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날짜는요 날짜는 이제 August 4th라고 있는데 August 4th. 그왜4 t h 냐 이거는 서수잖아요. 서수, 서수는 몇 번째, 몇 번째, 몇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8월 4일은요, 8월의 네 번째 날이에요. 그죠? 네 번째 날이 4일이잖아요. 네 번째 날이 4일. 그래서 4 t h 가 엄밀히 말하면 4 t h 인그4 t h 인데그냥4라고도 합니다. 911 테러. 911 테러는 911이라고 하잖아요. 911, 911th terrorist attacks. 911이라고 하고요. 911th라고도 하고, 911th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September 911이라고 하고, September 11th라고 해죠. September 11th. 911 테러. September 11th terrorist attacks. September 11th terrorist a t t a c k s 고요 August 4th. August 8월의 4번째 날. 4th. 이걸 바꿔 말하면 the 4th 날짜를 먼저 쓰고 날을 먼저 쓰고 of 월을 다음에 쓸 수도 있습니다. The 4th of August. The 4th of August. 그러면 4네 번째 무엇의 네 번째? 8월의 네 번째. 어, 8월의 네 번째, the f t h of August. 그러면 12월 8일은 뭘까요? 12월 8일, 12월 12월 8일은요. 12월 8일은 December 네요. December December 8th가 되겠죠. December 8th 아니면 D 8th of December. The 8th of December, December 8th. 이렇게 쓰면 되겠죠. 정관사를 어, 써도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August 4th 해도 되고 August the 4th 해도 되고요. August the 4th 아니면 August the 4th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도와 날짜 있기까지 해, 그다음에 배수사로 넘어가는데요. 배수사는 몇 배, 몇 배, 몇배할 때, 두 배, 세 배, 네배할 때, 네 배냐, 두 배, 세배할때 타임즈를 기수에다가요. 기수 아시죠? 기수는 뭐예요? 기수는 뭐라 그랬어요? 기수는 1, 2, 3, 4죠. 1, 2, 3, 4. 이 기수에다가 플러스 기수에다 플러스 타임즈 붙이면 되는 거예요. 기수에다 플러스 타임즈.

어, 이상하네. 음, 녹화가 또 끊겼나? 그그 음, 다음에요. 그러면 배수사 다음에 에즈 형부, 에즈 배수사 다음에 에즈 as, 형부, 에즈는요. 뭐 보다 몇배더 크다 몇배더몇뭐 보다 몇배더 크다 몇배더아 형부하다 형부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 보다 몇배더 형부하다 그러니까 형용사가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뜻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면 어, 뭐뭐보다 몇배더 형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배수사 as, as three times as, more as three times as, more as 이런 식으로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수사 다음에 비교급 t h n 이 나올 수도 있다. 이것도 같은 표현입니다. 뭐뭐보다 몇배더 비교급 급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요이거를 비교급은 이제 이하를 붙이면 비교급이 됩니다. Bigger, bigger. 이거는 이제 빅의, 아, 빅의 비교급, 빅의 비교급, b i g 비 e r 비계는 비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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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를 붙이면 되니까요. 그럼 뭐 뭐보다 몇배더 크다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몇배 예를 들어서 세배더 크다. 비교급 쓰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비교급 쓰면은 일단 세 배니까 3 times 한 다음에 비교급 쓰고요. 비교급 bigger then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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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쓰면은요. 무엇보다세배더 크다. 3 times bigger than A bigger than A. A라고 하면은요. 어, A보다 어, A보다 세배더 크다. 이런 뜻이죠. A보다 세배더 크다. 이런 뜻이 될 거예요. 그죠? 그, 그러면요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문을 보면은요 맨 밑에 거부터 볼게요. I have three times. 아, 두 번째 거부터 볼게요. That house is three times larger than this one. 원은요 부정대명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여기서 원은 원이 가리키는 것은 하우스가 될 거예요. 하우스 house. 앞에 하우스가 나왔기 때문에 앞에 하우스가 나왔기 때문에 또 하우스를 안 쓰고요. 대신 대명사를 쓰는 거예요. 대신 대신해서 대명사를 쓰는 거예요. 왜냐? 중복이 되면은 글이 어, 식상해지기 때문에 어,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대명사를 씁니다. 하우스를 대신해서 원이라고 한 거예요. 하우스를 대신해서 원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that house. 저 집은요. 저 집은 이제 3 times 세배3 times larger 비교급 썼죠? larger 비교급 t h a n t h a n larger 더 크다 t h a n 뭐보다 this one this house thiss h o u e 이 집보다 이 집보다 저 집이 세배더 크다. 세배더 크다 할때3 times larger than this one this house 이렇게 쓰면은 되겠고요. As a s 구문을 한번 보면 as a s 구문을 보면 that house is three times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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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three times 배수사 쓰고 a s as, 형용사 large, 예요 형용사 large, large 는 형용사입니다 large. 가형용사니요크다 아, 끊기네 음, 이거 보다요, 이것 보다 세배더 크다. 저 집은요, 저 집은 이집 보다 세배더 크다. 저 집은 세배더 크다. 뭐 보다 이집 보다. 이집 보다 세배더 크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as, as. 여기 나왔구요. as. 그 다음에, 형명도 됩니다. as, 형명. as 형용사 명사는 어떻게 썼는지 볼게요. I have three times as many books as he has. as he까지만 써도 되고 as he has까지 써도 되는데 many다 many가 형용사고요. many가 형용사고 많은 무엇 많은 무엇 그래서 이 many가 수식하는 게 books예요. 명사 books 명사 books 그러니까 많은 책 뭐 어, 누구보다 누구보다 as he has 그가 가진 것보다 세배더 많다 뭐가 책이 책이 세배더 많다 누가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이 나는 세 배나 더 많은 책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보다 그 사람보다 그 남자보다 그 남자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배수사는 이 패턴을 외우셔야 됩니다. 패턴을 암기하시고, 이 예문도 암기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수량형용사인데요. 수량형용사라는 건 수나 양을 나타내는 거, 많다, 많고 적음, 많고 작음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음, 셀수 있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가 좀 나눠져 있는데, 어, 크게 크게 다른 거는 지금 다 이제 통일이 돼 있죠. 이거는 공통으로 돼 있는 거고요. 빨간 거는 좀 구분이 돼 있어요. 빨간 거는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few와 a few, little과 a little. few 다음에는요. few 다음에는 명사에다가 뭐를 붙인다? s형을 붙입니다. s를 붙입니다. 복수형이라는 얘기죠. 단수의 개념이에요. 셀수 없는 명사는 단수의 개념, 셀수 있는 명사는 복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요. few와 a few. few와 a few 다음에는 명사가 나오면 s를 붙입니다. 반드시. 왜? 이건 복수의 개념이니까. few는 거의 없다는 뜻이고, a few는 약간 몇 개, 한 두세 개? 두세 개, 세네 개 정도 있다는 얘기 두세 개 정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복수의 개념이기 때문에 few나 a few가 나오면 반드시 명사에 s를 붙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few는 좀 부정적인 의미예요부정어예요 few는 부정어. 거의 없다는 뜻의 부정어. a few는 긍정이에요. 조금은 있지만, 조금이지만 있긴 있다는 얘기니까, 부정이, 긍정이에요. a few는 긍정, few는 부정. 마찬가지로, 리틀은 부정, 얼리틀은 긍정. 리틀은 부정, 얼리틀은 긍정인데 이 다음에는요. 이 다음에는 명사의 복수형을 쓰지 않습니다. 단수형을 쓰는 거예요. 예, 여기 다음에는 단수형을 씁니다. 단수형을 쓰는 거예요. 단수형을 단수 명사를 쓰는 거예요. 이건 이건, 이거는 읽어보시이거 그냥 단어를 외운다고 생각하시고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단어를 외운다 생각하고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few, a little, a little. little은 부정하고 a little은 긍정이에요. 거의 없다, 조금은 있다, 조금의, 적은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Many와 much는요, 많다는 얘기인데. many 다음에도 명사에 복수를, 명사에 s를 붙입니다. 명사에 s를 붙이고요. m u 다음에는 단수예요. 그러니까 셀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셀수 없는 명사 앞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는 다 단수를 쓰고요. many 다음에는 s를 붙여야 돼요. 복수형이니까, 많다는 얘기는 복수니까. many 다음에는 s를 붙여야 됩니다. 예문을 볼게요. he has 어, 예를 들어서 he has a few friends he has a few friends 친구가 친구가 있는데 많지 않아요. 적어요. a few 적은 친구들이 있다. 그러니까 몇몇 친구들이 몇몇 있다. 친구들이 한두셋 있다. 두셋 있다. 할때 a few 다음에는 s를 붙여야 됩니다. few도 마찬가지예요. few도 친구가 거의 없다는 뜻이지만 복수의 개념이기 때문에 거의 없지만 s를 붙입니다. s를 붙여야 돼요. little과 a little은 little과 a little은 셀 수가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셀 수가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money에 s를 안 붙이고 little 다음에도 s를 안 붙였죠. a little은 긍정, 돈이 조금 있다. a little은 긍정, 조금, 조금 있다는 얘기고 그냥 리틀은 부정. 거의 없다. I have a little money.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거의 없다. 다음에 many는요. 많다는 얘기니까 s를 붙여야 되고 m 치 c h 는 s를 안 붙입니다. rain은 셀 수가 없죠. rain 비를 세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m 치 c h 다음에는 s를 안 붙이고 many 다음에는 s를 붙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많다는 얘기죠. 많다는 얘기. 그 다음에 낫과 애니 동그라미 하고요. 낫과 애니 낫과 애니는 노우하고 같은 거예요. 낫과 애니가 만나 노우하고 같습니다. 낫과 애니가 만나면 노우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I don't have any money. I don't have any money. 그러면 낫과 애니가 만나서 노우가 됐죠. I have no money. I have no money. 하나도 없어. 난 돈이 하나도 없어. have any money. I don't have any money. I 는 돈이 하나도 없어. 같은 말이 don't have any money. I have no money. I don't have any money. 와 I have no money. 와 I d o n t have a n y money. 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a l l o 은 이제 a l l o 은둘다 많다는 얘기예요. 많다. h e h a s A lot of books. 북은 이제 셀 수가 있잖아요. 북은 셀수 있으면 s를 붙이고 셀수 homework는 셀 수가 없어요. 숙제를 어떻게 셀겠어요? 숙제는 셀 수가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s를 안 붙였습니다. A lot of는 셀수 있는 명사 앞에서도 쓰고 셀수 없는 명사 앞에서도 쓰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서 s를 붙이고 s를 안 붙이고 명사에 따라서 s를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는 거예요. A f e 는 약간 있다. 두서 정도 있다는 거. A f e 는 아까 말했듯이 명사의 개념, 아, 그러니까 셀수 있는 복수의 개념이기 때문에 few나 a few는, 어 f 나 f 는둘다 s를 붙여야 됩니다. 명사에다 s를 붙이고요.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게 조금 중간중간에 끊겨서 끊겼는데, 나중에 이게 조합을 이렇게 하겠지만 이게 끊어진 파일들을 이렇게 연결을 하겠지만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해보고요, 연결해보고 너무 이게 어, 이해하는데 힘들다 그러면 녹음을 다시 할게요. 예, 고생하셨습니다.